오늘 장에서 영향을 줄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 앤 전략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 홀딩스 김선영 대표, 유한타증권 장시영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투자 뉴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2027년 식량 자급률을 55.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식량 안보 예산으로 지난해 두 배에 달하는 3,48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HMM 경영 정상화에 따라 경영권 매각 타당성을 검토, 인수 후보군 분석 등을 위한 컨설팅을 관계기관과 합동 추진하겠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2021년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더 큰 금액입니다. 싱가포르 투자청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는 카카오엔터의 최대 1조 원을 5대 5 비율로 투자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IS 동서가 국내 최초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인 타운 마이닝 컴퍼니를 인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K-방산 해외 수주액 목표치를 170억 달러, 우리 돈 약 21조 5천억 원 이상으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전거래일 모처럼 반가운 장대 양봉을 그려낸 반도체 주부터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세액 공제 연 6조 원 이상 아낄 수 있다. 이 뉴스가 호재로 작용을 했죠. 여기에다 더해서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일 수 있다라는 시티증권의 분석이 나오면서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주가에 상방 압력을 더해줬던 하루였는데요. 사실 근데 어제 장 끝나고는 삼성전자 4분기 적자가 심상치 않다라는 뉴스가 또 몇 개 보이면서 어제 오른 거 오늘 또 다 반납하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도 지금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전날의 반도체주 반등, 남인호 소장님은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먼저 반도체의 양대 축인 메모리와 비메모리가 있죠. 메모리 분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메모리 하면 일단 D램 반도체하고 낸드 프래시로 구별될 수 있고요. 금년 1분기에 지난 분기, 즉 작년 4분기보다 D램 같은 경우는 15%, 낸드 프래시는 20% 정도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전히 반도체 D램 분야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라든가 키옥샤라든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D램 반도체 낸드 프레시브에서 설비를 그 생산을 감산하겠다고 공시를 했죠. 그러나 세계 1위 메모리 회사인 삼성전자는 인위적 감축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인위적 감축을 안 하지만 설비 투자를 줄인다면은 이것이 지금 시티뱅크의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설비 투자를 줄인다면은 간접적인 감산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는 금년 1분기냐 2분기냐 반도체 D램 가격이 어디가 바닥이냐인데 이 바닥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 요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최대 25%까지 세액 공제 가능하다 그랬는데 이거 여러분 특혜 주는 거 아닙니다. 유럽이라든가 미국 같은 경우는요. 신규 설비 투자에 대해서 40 내지 50%를 주겠다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 한국은 그동안 너무나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 수혜를 주지 못했다는 것을 이제 조금은 더 정상화시키는 과정이 아닌가. 저는 절대로 특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론입니다. 어제 우리 주가지수가 40포인트 급등했고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막판에 뒤집기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반도체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지수도 그렇고 미국의 나스닥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의 반등, 반도체의 상승 없이 주가 상승은 있기가 어렵다. 저는 늘 말씀드리죠. 반지차바. 다시 말해서 모든 우리 주가 상승에는 반도체가 가장 핵심이고 또 이제 반도체 부품주인, 관련주인 원익 IPS라든가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등이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이런 부분은 오늘도 저는 나타날 걸로 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 4분기 실적 안 좋은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장 핵심이 뭐냐? 실적이 문제가 아니고 반도체 D램 그리고 낸드 프래시 가격이 어디서 저점 잡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밤사이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2.7% 이상 급등한 만큼 오늘도 반도체주 관련해서 상승의 지속성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불안한 숫자를 기다리고 있는 반도체가 있다면요. 반면에 이번 분기든 내년이든 올해든 언제든 숫자 찍히기를 기다리는 업종이 있습니다. 승승장구 K-방산 2년 연속 20조 수출 기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 업종은요. 올해도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올해 K-방산 수주액 목표치가 작년보다 더 높다고요? 네, 맞습니다. K-방산이 작년에 이어서 이제 올해도 20조 원이 넘는 수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각국이 방위비를 증액시키고 이제 군 전력을 증강시키면서 우리나라가 좀 수혜를 받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혹자들은 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이어지겠어? 이게 좀 전쟁이 끝나게 되면 이것도 아무래도 테마화돼서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보통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리 좋은 서비스를 가진 기업이라 하더라도 좀 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홍보비를 엄청나게 많이 써가지고 한번 알리고 나면은 여기가 괜찮네라는 그 어떤 소비자들의 심리를 이제 받게 되면은 그때부터 계속 매출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전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이 심리, 즉 우리나라는 이번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이미지를 전 세계에 주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은 당분간 충분히 이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 가장 큰 고객이었던 폴란드였었는데 폴란드를 넘어서 호주나 뭐 노르웨이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나 핀란드 등 현재 지금 계약이 전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호주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 롯데는 노르웨이, 이집트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 등 여러 개 국가들과 이미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다시 이게 사실 이게 테마성으로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것보다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K-방산 업체들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는 걸 전 세계에 알리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계기였기 때문에 이게 테마성으로 짧게 끝난다기보다는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가되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이제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좋은 이런 이미지는 좀 이어가면은 한동안 이어지는 좋은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올해는 폴란드를 넘어서 호주, 뭐 노르웨이, 루마니아, 핀란드 쪽까지 영역을 확장해서 대형 수출 계약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산주는 지금 시점에서 본업 자체도 괜찮고 북한 이슈까지 이제 테마로 붙어주고 있으니 주목해볼 만한 방산 기업이 있다면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저는 방산 여러 방산 업체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종합 방산 기업으로서의 어떤 변화를 계속 꾀하고 있는 그리고 사실 이제 내년도가 되면은 지배구조 개편이 완성이 되면서 정말 국내에서 뭐 유일하게 이렇게 수직 계열화를 완성시킨 종합 방산 기업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탄생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7월부터 지배구조 개편을 진행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디펜스를 흡수합병을 했고요. 주 하나의 방산 부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대우조선해양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대주주로 좀 올라서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방산 사업 자체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하나 그룹 내에서 직결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방산의 색깔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어떤 해외 무기 수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폴란드 이런 나라의 국가들에 좀 수출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 수출이 대략 한 8조 원 수준까지도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떤 방산 부분의 어떤 성장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와중에 올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본업 같은 경우는 항공기 엔진 사업 부분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항공산업이 굉장히 조금 위축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항기 인도 수량이 감소가 됨에 따라서 항공기 엔진 부품 시장 또한 수요 악화를 좀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만 각국의 글로벌 각국의 봉쇄 정책이 완화가 되면서 사실은 항공산업이 다시 한번 조금 판로를 좀 찾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유일하게 항공기 엔진 제조 기업인데 글로벌 3대 항공 엔진 제조사인 제너럴 일렉트릭과 롤스로이스 그리고 P&W의 엔진 주요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산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본업인 엔진 사업이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 이 두 마리 토끼를 올해는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사실은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로 무겁게 시장을 좀 짓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실적이 담보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있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올해 시장 키워드 경기 침체라는 화두에도 불구하고 본업의 성장인 본업의 엔진 사업이 지금 회복 국면에 들어가 있고 워낙 수주도 활발하게 되고 있으니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진단 내려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봅니다. 본격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는 중국. 국내 증시는 일단 업종별 수혜 섹터 찾기에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은 리오프닝 초반 보이다 보니 감염세가 확산되는 구간에 와 있죠. 리오프닝 주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남인호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세계 2위의 경제 대국 GDP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 국가인 중국. 중국이 결국은 금년 들어서 리오프닝을 오픈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제로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 정책으로 바꿨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들리는 소식은 상하이라든가 일부 도시에서는 상당히 전염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다는 조치못된 소식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열었던 문을 다시 닫기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자료화면 나오고 있죠. 자, 과연 그러면 중국이 세계 경제 대국인 중국이 문을 열었으면은 우리 국내 산업 중에서 어떤 산업이 가장 먼저 수혜를 볼까? 지금 나온 그대로입니다. 먼저는 건강관리 혹은 화장품. 이제 뭐 우리 한국도 그렇습니다만 중국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그런 기대 있지 않습니까? 당연지사 그런 쪽이 되겠죠. 의류라든가 화장품 관련 미용 의류도 이런 쪽이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자,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지금은 조금 염려가 됩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으로 뭐 2월이 됐건 3월이 됐건 중국의 신종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그다음에 뭐가 됩니까? 여행이 되겠죠. 관광이 되겠고 카지노가 되겠고 호텔이 되겠고 요 분야가 굉장히 좋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이 완전히 정상 국가로 이제 코로나에서 제로가 돼버리면은 그때는 말 그대로 새로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이 부동산 관련 도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건설이라든가 기계 장비 이런 쪽의 수혜를 볼 것 같습니다. 마지막 끝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결국 이 모든 산업에 뭐가 필요합니까? 반도체가 필요하죠. IT 관련된 그런 산업들도 마지막으로 순서가 움직인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가 움직이는 가만히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순서입니다. 의료라든가 의학이 제일 먼저 움직이고 그다음에는 기계장비 움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IT가 움직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보면은 의료, 기계, IT, 중국 리오프닝 테마 참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시홍 차장님은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종목, 어떤 테마의 추가 상승 여력을 좀 가장 강력하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를 포함해서 기존의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수요까지도 같이 흡수하며 실적이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해봤는데요. 현대건설기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현대건설기계 중장비들은 건설 중장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수요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도 중국에 대한 어떤 매출 비중도가 굉장히 좀 컸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3분기 실적부터 증익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중국 코로나 봉쇄 영향으로 해서 부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북미와 신흥시장의 호조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4분기에도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도라든지 브라질 그리고 북미의 인프라 투자 수요 뭐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서 손익이 좀 개선되고 있고요. 자원 보유국 중심으로 초대형 수요가 조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중에 사우디의 어떤 네옴시티도 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인도네시아 쪽의 어떤 인프라 관련된 자원 개발 관련된 어떤 수요도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도네시아가 올해 경제성장률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글로벌 5위 수준이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얼마만큼의 현대건설기계 쪽의 중장비 수요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다. 기대감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올해 예상 실적은 매출액 기준으로 해서는 한 3조 7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2,15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으로 지금 사실 코로나 때 중국의 수요가 없이도 주가의 어떤 모습이 차트나 기술적으로도 견조한 상황인데 중국의 수요까지도 겹쳐진다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없는 실적이 좀 기록이 될 것으로 좀 보여져서 현재부터
부처라서도 충분히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수요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지금 실적이 잘 찍히고 있는 현대 건설기계에 대해서 추가 상승 여력도 진단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 확인해 보시죠. 어제 수급은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동안 잘 올라왔었던 엔터나 미디어주 쪽의 수급엔 공백이 생겼었죠. 그런데 어제가 바로 매수의 기회였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가 2021년, 작년 아닙니다. 재작년 콘텐츠 산업으로 벌어들인 수출액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가전과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을 합친 규모보다 더 큰 규모라고요. 네, 사실 저도 꽤나 많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긴 했지만 이 정도까지 많을 거라고 솔직히 예상은 잘 못했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작년 2022년 기준이 아니고요. 재작년 2021년 기준인데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액이 124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가전과 디스플레이 패널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수출 금액이 훨씬 더 크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어제 이제 문체부가 발표한 내용이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조사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2021년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124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죠. 이제 2020년 대비 4.4% 증가했고요. 이건 2021년도 수출액을 연평균 환율로 적용하면은 한화로 한 14조 3천억 정도 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같은 기간에 가전이 86억 7천만 달러였고요. 2차 전지가 86억 7천만 달러, 그리고 전기차가 69억 9천만 달러, 그리고 디스플레이 패널이 36억 달러였고요. 이 주요 부품보다 사실 수출액이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콘텐츠 사업 통해서 또 좋은 부분이 뭐냐면 다른 산업 쪽으로 또 이제 수출을 이끄는 효과도 있었는데 한국수출입은행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K-콘텐츠 수출이 1억 달러가 증가할 때마다 이제 화장품과 식품 등 이제 이런 어떤 소비재 수출이요 1억 8천만 달러가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라는 그런 통계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에 문체부가 이제 세계 경제가 현재 저성장기 쪽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2021년 전체 산업 대비해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를 돌파할 만한 정말 주요한 산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사실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이제 카카오엔터에 대해서 또 좋은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1조 원 규모의 상장 전에 지분 투자, 보통 프리 IPO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 속도를 낸다는 소식이 좀 나왔고요. 일단 현재까지 상황을 좀 보니까 이제 GIC,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이죠. 여기와 그리고 PIF, 사우디 국부펀드가 카카오엔터의 최대 1조 원을 5:5% 비율로 이제 투자하기 위해서 막판 조율 중이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뭐 국내 사모펀드의 이제 HNQ 코리아가 1,000억에서 한 2,000억 정도를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는 소식인데 전체적으로 만일 다 투자가 완료된 경우에 한 1조 2,000억 정도 되는 투자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걸 봤을 때 카카오엔터의 기업 가치가 대략 한 10에서 한 12조 정도 되는데 이건 사실 IPO 하기 전에 이제 미리 투자를 받는 겁니다. 프리 IPO 언젠가 IPO 하겠죠. 물론 이제 이런 큰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했을 때 뭐 작년에 또 생각했을 때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기업들이 정말 단기간 내에 많이 몰리니까 문제인 거고요. 뭐 1년에 한 개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좀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콘텐츠 관련 기업 투자하시는 분들은 계속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셔도 좋은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외에도 밤사이에 미디어 콘텐츠 관련 뉴스들이 많이 들려왔습니다. 뭐 YG 관련해서는 지금 블랙핑크 홍콩 콘서트 암표 가격이 무려 400만 원까지 뛰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고요. 지금 카카오 엔터 뭐 프리 IPO가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소식 속에 시간의 거래에서는 SM 그룹주들이 일제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사실 전거래일 정규시장에서 또 카카오 그룹주들의 약진이 두드러졌거든요. 이 카카오 엔터 소식이 카카오 그룹주들의 좀 추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뭐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콘텐츠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이미 국내 수출 효자 품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굉장히 좀 큰 규모였고요. 물론 당시에는 한류 열풍의 중심에 좀 중국이 있었지만 지금은 중국을 제외하고서라도 동남아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북미라든지 유럽 시장까지 K 콘텐츠가 사실은 좀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어떤 기류 속에서 국내 여러 콘텐츠 업체들이 사실은 많이 수혜를 받아왔습니다. 수혜를 받고 있는 중이고 수혜를 또 받아왔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재무적인 부담과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주가 하락폭이 지속적으로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었죠. 어제 나온 뉴스에 카카오 엔터가 1조 원 규모의 어떤 프리 IPO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는데 최근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대규모 M&A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재무적인 어떤 부담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고 상장 전까지 주 카카오의 어떤 실적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는 카카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이 국내를 비롯해서 해외까지도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는데 만약 카카오엔터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무구조를 개선을 하고 상장 추진에 한 걸음 더 다가선다면 카카오를 이제는 플랫폼 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컨텐츠 관련주로 좀 분류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현재 시총이 24조 수준인데 카카오엔터의 이번 투자 밸류가 12조 수준까지 예측이 된다라고 한다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충분히 어느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에 대한 뷰가 좀 바뀌셨다. 카카오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개별 기업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의 핫 키워드 바로 폐배터리였죠. 2023년에도 그 기조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IS 동서가요, 국내 최초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TMC를 인수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뭐 IS 동서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콘크리트 사업부 그리고 이제 환경 사업부를 주로 영위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유명한 이제 타운 마이닝 컴퍼니죠. TMC를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게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제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기업 중에 이제 티커가 TMC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더 메탈스 CEO라고요. 다릅니다. 다른 기업이니까 미국에 상장돼 있는 나스닥 기업 상장 이제 인수하는 게 아니니까 그 부분 좀 헷갈리 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2차 전지 리사이클링 기업 인수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에서 성일하이텍과 거의 양강 구도를 이제 펼치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이제 TMC 같은 경우는 미국의 나스닥 상장된 기업 아니고요. 1998년도에 국내 최초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사업을 시작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력이 거의 이제 20년이 넘어가는 기업이고요. 국내 리사이클링 시장을 선도해온 기업이다라고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3분기 말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이 24.5% 대단하죠.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가진 기업이고 국내 폐배터리 대표사 3사 중에 영업이익률 기준으로는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을 IS 동서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당연히 시너지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IS 동서 투자하고 계신 분들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터리주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예전에 썼던 배터리들이 이제는 리사이클링이 되는 이제 이런 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쭉 관련 테마들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IS 동서를 비롯해서 고점 대비 지금 시장 투심 위축에 많이 눌려져 있는 떨어져 있는 폐배터리 관련 종목들 뭐 성일하이텍, 세빛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종목들 오늘 이 같은 뉴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CJ 프레시웨이 관련 뉴스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어제 리포트 브리핑 시간에 짧게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통상 실적이 부진할 수밖에 없는 4분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CJ 프레시웨이는 큰 폭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오후 4시, 5시만 되면 왜 이렇게 배가 출출합니까? 그럼 당이 나가서 뭐 친한 직원하고 나가서 뭘 먹습니까? 라면에다가 김밥 한 줄을 시켜서 먹습니다. 그럼 보통 3,000원에서 많이 나오면 5,000원 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김밥 한 줄이 3,100원이라는 소식을 듣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치솟을 때 어느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까? CJ 프레시웨이 어떤 회사입니까? 외식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그리고 원료 유통하는데 국내 최대 업체입니다. 그만큼 유리해졌다는 것이죠. 이제는 정말 4, 5천원짜리 밥 먹기가 매우 힘든 여건이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인데요. 어느 만큼 좋아졌는지 몰라도 지금 실적이 금년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200억 정도 순이익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죠? CJ 프레시웨이가 이렇게 좋은 업황 그리고 좋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번 차트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30,700원입니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의 관심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시 한번 물가가 진짜 많이 올랐구나 느꼈던 게 길 가다가 떡볶이를 사 먹었거든요. 근데 4,500원이에요. 근데 양이 또 엄청 적어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CJ 프레시웨이의 호실적 기대감, 주가에 어느 정도 힘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장시영 차장님? 일단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단체 급식 사업부 수주가 굉장히 좀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예전 같은 경우는 단체 급식이라고 하면 각 그룹사별로 계열사 또는
뭐 친인척 관련 회사들이 뭔가 단체 급식을 주로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CJ그룹은 CJ프레시에이가, 뭐 삼성그룹은 에버랜드가, 뭐 현대그룹 같은 경우는 현대그린푸드가 이렇게 좀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공정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경쟁 입찰을 통한 어떤 이 단체 급식 이 사업장에 대한 어떤 진출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형 사업장 위주로 CJ프레시웨이의 수주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조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키즈라든지 실버 경로 이쪽 부분으로도의 어떤 경로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어떤 마무리 시점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재택근무가 감소가 되면서 식수가 증가되는 부분이 실적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이 첫 번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외식 경로에 대한 어떤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프레시에이의 시장 점유율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지만 비즈니스를 통해서 어떤 수주 경쟁력을 계속해서 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점유율 확대가 기대가 되면서 향후에 성장성, 어떤 성장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는 원료 유통 사업 부분의 어떤 성장인데요. 최근에 어떤 HMR 시장, 그다음에 뭐 가공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이 크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재료 조달에 대한 어떤 확대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안정적으로 어떤 실적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분야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세 가지 사업 부분에 고른 안정성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대략 한 1,400억 정도를 예상을 하는데 전년 대비해서 대략 30% 이상의 성장을 좀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라는 단어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을 때 실적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업종과 그 업종 내에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살펴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